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안양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 안양형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안양시는 6개 분야 업종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 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 희망자는 26일까지 각 담당 부서로 문의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확인과 중복 수급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까지 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평촌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질 전망입니다. 지난 1993년 평촌 신도시 조성과 함께 건립된 평촌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한 데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독서 문화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5년 재개관을 목표로 평촌도서관 현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을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촌도서관이 재건축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독서 문화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시는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부재로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병원 진료나 입원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길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돌봄 장소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유휴 공간이 활용되며 임시 보호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력풀에서 제공받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최소 하루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연 10일 내에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 만안 동안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련 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휴머니튜드 케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머니튜드란 휴먼과 애티튜드의 합성어인데요. 치매 노인은 물론 케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돌봄 기법을 말합니다. 휴머니튜드 케어 교육은 홍보 영상 배포 및 비대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치매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에 휴머니튜드 케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도 안양시민 독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는 한 페이지당 2m로 환산해 미리 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온라인 독서 캠페인입니다.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안양시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양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